스타리그만 올라오면 반드시 8강에 진출했다고 100%의 서준. 자, 그만큼 주목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요. 자, 오늘도 다른 것 들고 박지호 지난해 4강까지 들었다가 이번 대회 16강까지 떨어질 수 없죠. 심프로토스 다 떨어졌거든요. 송병구도 밀렸고 오영동도 밀렸고 박지호만 나왔습니다. 박지호까지 밀릴 겁니까? 그런 상태는 서준 상대전적 5대0 박지호가 불량을 친다면 경기를 봐야죠. 5점권까지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호의 서준 선수 시작입니다. 5시에요. 5시 서준 테란입니다. 맵은 18이라고요. 서준 선수의 모습이죠. 박지호에게 뭐 공중전 다 이겼다고 합니다. 자, 이엠엘스는 피어스의 박지호 선수의 진영은 가로방향입니다. 7시에요. 서준 선수 뭐 전체 게임 내 전체 개인전 전적 다승 3위 승률 2위 굉장히 좋고 테란데 프로토스도 15승 10패 60% 승률로 다승 3위 승률 3위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네, 맵도 이제 신8위로인데다가 박지호 선수가 물론 그 박지호 스피릿이라는 별명을 잘 구사를 하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박지호 선수의 플레이는 전략적인 플레이도 준비를 많이 합니다. 네, 맵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박지호 선수가 가장 그 어떤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던 부분은 아비터의 활용이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이 맵에서의 어떤 아비터의 활용도 굉장히 할만할 것 같습니다. 서준 선수가 저쪽에다가 지금 서플라이 디포를 짓고 있는 거는 서플라이 디포 베럭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 지어가지고 언덕 아래쪽에서 이긴 합니다만 입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뭐 최현성 선수가 아마 방송 경기에서 최초로 보여줬던 것 같은데 5시 지역이 이제 그런 면이 있고 박지호 선수는 아마 글쎄요 입구 쪽에다가 바짝 붙어가지고 파일론을 지은 걸로 봐서 여기다 게이트웨이 짓고 박지호 선수도 아주 게이트웨이 하나 버릴 작정을 하고 입구를 막으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어요. 네. 다음 건물의 건설 위치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파일런 정찰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정찰을 시도했는데 박지호 선수가 정찰 운이 없네요. 네. 현재. 일단 SCB가 양 선수들의 치어플이 나오고 있고요. 안쪽으로 좀 들어갈 입구를 잘 막았죠. 1대1로 대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프로브가 성공을 했다 그래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빠졌다가 때렸다가 빠졌다가 이러면서 실드 근데 박지호 선수 혹시 대륙 쪽에 그냥 더블이거든요. 게이트에도 안 찍고 포지도 없이 박지호 근데 박지호 선수 아래쪽에다 게이트에 지으면서 근데 박지호 선수가 서지훈 선수의 본진을 정찰도 안 했는데 그냥 저렇게 한 거거든요. 네. 지금 SD까지 잡히면 좀 늦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쨌든 보통 이 8-1-5 맵에서는 섬전 형태가 부탁이 되면은 준비해온 전략 자체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대가 어찌됐든 박지호 선수는 오늘 준비한 것이 더블 넥서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지호 선수가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서준 선수의 허를 찌르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아닌데요. SCB가 계곡 끝까지 가면 저 넥서스 정도는 보일 것 같은데 이거는 서준 선수가 정찰 운까지도 따라주고 상대의 의도를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서지훈 선수 역시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투팩토리를 선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지훈 선수 지금 넥서스도 봤죠? 미니맵상에 보면 게이트웨이 말고 넥서스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뭐 이제 팩토리를 내려놓는 모습인데 어쨌든 서지훈 선수는 초반 압박을 해주려고 있죠. 네.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팩토리 내려놓고 베럭스도 아래쪽에 있고요. 또 내려놓으면서 아래쪽에다가 에드온까지 붙여갖고 이제 내려놓을 생각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마리는 일단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투팩은 아니네요. 이렇게 되면 그 의도가 앞마당 쪽에 미네랄 멀티를 빨리 가져갈 의도거든요. 이거는 그런 의도가 있고 입구를 막고 그 아래쪽에다가 베럭스 서플라이 디프 이렇게 막고
이렇게 했을 때부터 그런 의도는 어느 정도 이제 보였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최현성 선수도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서 멀티 빨리 시도했었거든요. 네. 물론 근데 멀티를 빨리 했다가 그냥 계속 얻어맞으면서 뭐 그 경기를 결국 패하고 말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박주현 선수는 아무튼 뭐 앞마당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수준을 네. 지금까지는 뭐 성공적이에요. 근데 이대로 멀티를 따라가는 것은 서지훈 선수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앞마당을 가져가더라도 머린을 꾸준히 생산하면서 머린 탱크의 압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피해를 줘야 됩니다. 네. 예. 뒤에도 두 개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거 원질럿 원드래곤이 되게 되면 투질럿인 거하고는 또 택도 하나 맞죠? 나오면 뭐 자, 뒤로 빼줍니까 박지호? 그럼 뭐 화력에서 자 그럼 추격을 어디까지 할지 서지현 탱크와 함께 마린 다섯 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봅니까? 어디까지 네, 가죠? 이 병력은 막힐 가능성이 크고요. 네. 자, 뒤쪽에 드라군 하나 더 나왔고 게이트는 두 개 완성됐습니다. 자 포지는 건설 중. 쓰리 게이트. 어쨌든 뭔가 유닛 간의 교전을 통해서라도 뭔가 피해를 반드시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서지훈 선수가 이런 공격을 해주는 거죠. 네, 많이 개발된 지금 벌처까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예, 약간 위기거든요. 시간 네. 벌어가지고 그렇죠. 예, 게이트에서 추가 병력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조금 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역대박을 이용해야 돼요. 네. 질럿을 활용해서. 아, 질럿 하나 가죠. 질럿 하나 달려갑니다만은 아 마리는 살아나도 다 죽었고요. 이거는 막을 수 네, 있는 막았죠? 병력이에요. 네. 아하, 마인의 피해도 전혀 없었고, 드라군 3개 보입니다, 현재. 서지훈 선수의 이제 병력들이 도착했을 때, 마침, 게이트웨이에서 또, 드래곤이 추가가 돼가지고. 자, 자, 그래도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서지훈도 압박해내고 있어요. 캐논이 완성되기 전에 뭔가 피해를 주고 이득을 봐야 되는데, 지금. 박철 선수 굉장히 잘 막고 네. 있거든요. 끝까지 다 먹으면 이거는 박정이 유리한 게 계속 그냥 투자를 네. 아끼지 않습니다. 운도 약간은 또 예, 뭐 따라줬다고 봐야겠네요. 그 마인이 또 이렇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근처에 있는 프로브들은 또 안 터졌어요. 네. 영향은 있지 않았죠. 그럼요. 마인의 피해 거의 없었고 지금까지는. 아, 그러면 이제는 그 초반 견제 타이밍을 지나쳤고 어느 정도는 박지호 선수가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물론 이런 견제를 주고 있지만 앞마당을 가져가는 이 이후에 여기가 좀 더 안정화되고 자원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박지호 선수의 스피릿이 아주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또 앞마당 지역이 또 굉장히 입구가 넓지 않습니까? 그럼요. 서지훈 선수가 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구 쪽에 건물로 제대로 좀 막아줘야 됩니다. 네. 자, 마인을 다 걷어냈고 계속 거칠게 몰아붙입니다만 아주 심장벌이 뚫지는 못하고 서지훈. 예, 서지훈 선수도 미네랄 멀티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다수의 예, 벌처를 최대한 좀 예, 활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다수의 벌처로 정말로 강하게 지상에서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박지호 선수도 드래곤이면 드래곤, 질럿이면 질럿을 뽑는데 앞마당 자원을 많이 쓰도록 만들어야지 박지호 선수가 앞마당의 그 잉여 미네랄이 남아돌기 시작했고 셔틀을 많이 예, 그 미네랄로 셔틀을 뽑는데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서준 선수 괴로워지거든요. 네. 예. 자,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죠. 많이 박주현의 병력 전진 배치. 양 선수들이 이러면서 하나의 변수, 큰 변수가 있다면 바로 셔틀 내지 드랍시 플레이예요. 지금 두 선수가 어쨌든 지상전 중심으로 아주 그 치열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예, 이거는 박주현 선수가 의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유닛 자체만으로는 손해를 봤습니다만 이렇게 해줘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아닌 것은 빠른 더블 넥서스거든요. 네. 네, 유닛을 소모시켜주는 의도를 저는 플레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네, 굉장히 네, 심하게 손해를 봤죠. 드래곤 한 서너 기 정도가 탱크 한 기도 못 잡고 벌처 한 기도 못 잡히는 다 녹았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해친 테크를 뭐 양 선수들 모두 타고 네. 있고 정면으로 저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셔틀과 드랍십을 통해서 본진을 그러니까 본진 쪽에 어떻게 보면 양 선수들이 빈틈이 조금씩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수성선 다 준비하고 있어요. 네, 서지훈 선수는 어쨌건 뭐 지상 유닛을 어느 정도 예, 뽑아서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예, 테크들이 쭉 올렸고요. 예, 박지호 선수도 지금 예, 예, 로보틱스 퍼실러티가 완성되어 있고 그렇죠. 예, 곧 있으면 게이트웨이가 아래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셔틀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 본진으로의 혹시나 모르는 유사시 예, 예, 드랍시 예. 플레이를 대비해서라도 드래곤 몇 개 정도 세워놔야 됩니다. 템플러 오카이브가 아니라 지금 예, 아둔을 지어놓고 아둔이 완성된 지 시간이 약간 흘렀는데도 템플러 오카이브가 아니라 그냥 뭐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미네랄 멀티를 확보한 이후에 박지호의 질러 스피릿 네. 예, 한번 보여주겠다는 의도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박지호도 정찰 상태 본진 확인을 했고요.
선수가 지금 아주 정보전이 치열한데 베럭스 정찰로 서지훈 선수도 본진 그렇죠. 방어 상태를 본 거고 옵저버로 드랍시 플레이 활용까지도 확인을 했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서지훈 선수 뭐 예, 그 정보를 알아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스파이더마인 위주 그리고 드랍 벌처를 잔뜩 뽑는. 예. 근데 이 지금 그 어쨌든 박지호 선수가 의도하는 플레이가 지금 경련 어느 정도 모이고 지금 옵저버로 입구 방어 보고도 뚫겠다는 플레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드랍십에 지금 저 뚫겠다는 플레이를 서준 선수 잘 막기 위해서 벌처 비율이 중요하다. 벌처가 많아야 돼요. 네. 즉 벌처를 만약에 드랍십에 태워서 빠지는 순간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질러 비율 상대도 안마당은 이제 막 체크하거든요. 건물로 서준이. 예, 예. 서준 선수가 한시 쪽에 예, 이미 지상 멀티를 시도하고 있으면서 서쪽에도 지금 예, 예, 일꾼을 한 기 이제 데려놨고요. 네. 속도 업그레이드 됐는데 박지호 과연 그 안마당에 배치하는 병력을 어떻게 쓸지요? 네, 수비용은 아니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본진을 한번 정도 좀 흔들어 주려는 것 같아요. 네, 셔틀의 존재는 확인했고 박지호 지상병도 함께 움직이죠. 셔틀은 본진 셔틀은 본진 셔틀도 네, 안마당 돌파 쪽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강행 돌파. 예, 이 서지훈 선수는 예, 좀 이 잔손이 좀 더 가야 되거든요. 드랍시벨에다가 벌처를 실어서 본진에다가 날라야 되고 이 셔틀 플레이가 믿기에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로 병력이 좀 흔들린 틈을 타서 나머지 주병력으로 앞마당 입구를 뚫겠다는 거예요. 네, 박지호 선수 잡고 잡아내는 거 쉽지 않아요. 앞마당 쪽에 예, 대륙 쪽에 병력들 지금 추진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상대편의 방어 병력이 움직이면 네, 움직이죠. 박지호 움직이죠. 자, 지금 빼자마자 박지호 들어갑니까? 박지호 셔틀 병력 더 태웠죠. 아, 강행 돌파라기보다는 본진은 깨어 질러 네 개로 본진 깨어들어졌어요. 예, 서지훈 선수 피해가 제법 크죠. 네. 예. 지금 서지훈 선수가 본진에 있는 일꾼들을 갖다 한시 쪽에 나눈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진 일꾼이 꽤나 많이 상처 네. 상해가지고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서로 간의 본진 쪽에 타이밍 싸움에서 박지호 선수가 이겼어요. 아, 그래 박지호 예. 들어갑니까? 야, 그렇죠. 예, 지금 예. 저 드랍십을 박지호 선수가 했던 그런 게릴라전에서 활용했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위기거든요. 네, 탱크 쪽에 지면 깨면 안 됩니다. 던지면 여기 막으면 뚫리면 본진 피해 있어. 추가 병력 나오면 뚫려요. 네, 탱크 돌밖에 없어요 지금. 네, 팩토리 주변에 지금 드래곤들이 완전히 벤진을 쳐버렸기 때문에 네. 네, 이 그림에서 그냥 끝날 수도 네, 있어요 지금. 다음 그림은 조사편용 오는 모습인데 여기가 팩토리 쪽에 약침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서지훈 선수의 본진으로 박지호 선수의 저 강력한 발업 질러들을 걸어서 올라가거든요. 아, 그럼요. 여기 밀면 바로 끝일 텐데 여기 밀면 본진 간 것도 없이 끝이나 마찬가지예요. 박지호 지금 안받았습니다 서지훈. 한시 쪽에 커맨센터를 피워버리고 예. 바로 넥서스를 네. 짓는 모습은 이거는 자신이 이경기 잡았다는 겁니다. 아니, 예. 이 팩토리들 다 들어가고 본진에 예, 본진으로 옮기면은 그 내려놓고 생산하고 하는 시간 동안 질러도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질러도 그냥 갈 수 있죠? 야, 자, 그래. 이건 예. 이런 플레이를 막기 위해서라면은 입구 자체가 앞마당 쪽이 워낙 넓기 때문에 바리케이트도 중요하지만 벙커도 짓고 머린 집어넣고 이런 발업 질러 드래곤 돌파하는 거 벙커 많이 지어놓으면 도움 되거든요. 네. 마인 많이 집어넣습니다. 마인에 막고 올라가면 네. 질러 치타기도 뚫었어요 결국은. 네, 어떻게 생각하면 서지훈 선수가 예, 정찰을 통해서 박지호 선수가 질러 중심으로 예, 아마나 미네랄 멀티를 먹은 이후에 그 자원을 활용해서 질러 중심으로 스피릿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탱크 배치해 놓고 탱크 주변에다가 빽빽하게 벌처를 배치해가지고 막겠다 막을 수 있다 예, 이런 자신감을 보인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셔틀로 질러 내기를 본진에 드랍해갖고 한 도란 플레이가 제대로 통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병력이 방어라 있는데 던져가지고 자극해는 어려움이 있었죠. 네, 서준 선수도 드랍십 생산하면서 다시 본진을 흔들려고 했는데 그 전에 들어왔어요. 박지호 선수의 타이밍이 훨씬 네. 더 빨랐던 겁니다. 아, 본진 좀 아무리 뭐 벌처하고 질러 싸면 상성이 있다면 지붕에 묻어다가리니까 네, 네, 지금 또 한시 쪽에 늘어나고 있는 건물들도 박지호의 건물이거든요. 네. 아까 저쪽에다가 시도했던 서준 선수의 센터는 파괴됐거나 예. 이미 흔적도 없습니다. 뛰었어요. 12시 쪽으로 날렸네요. 예. 지금은 셔틀 추가만 이루어져서 드래곤만 올려놓으면 사실상 뭐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로보틱스를 하나 더 늘리는 모습이니까 셔틀 금방 나오니까 지금은 셔틀 속도가 두 배가 돼요. 서준 선수 야 최초로 8강 진출을 실패하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네. 지금 그것도 지금까지 공식전에서 100% 이기기만 했던 그 박지호에게 패하면서 발병 모델로 하는 서준이 너무 큰 타격이거든요. 아 서지훈님 자 이렇게 물어보면 오영 정도 잡고 분위기가 잘 없습니다만 한 방에 뚫리고 마는군요. 아 박지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서지훈 선수도 막기 위해서 아주 그 집중력이 돋보인 모습이긴 합니다만
경기 자체가 많이 기운 상황입니다. 네, 엄청 기운 없고 서준 선수가 또 얼마만큼 정신이 없는지도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준 선수 그렇죠. 12시 쪽에 센터 보내놓고 1군 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군으로 그 센터가 못 내려앉고 있었어요. 근데 미네랄 덩이를 그 1군이 캐가지고 없애놨는데도 센터가 한동안 내려앉지를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히려 2팩을 아예 선택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1팩 앞마당 쪽에 미네랄 멀티 이후에 뭐 타이밍을 노리는 뭐 박하닉이라든가 어쨌든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서지훈 선수. 네. 아, 그리고 뭐 리버에 뭐해. 박지원은 뭘 해도 다 좋은 상황입니다. 상대편 서지훈을 완전히 본진으로 완전히 밀어놨어요. 저 벼랑 끝에 몰린 서지훈이고. 네, 저 리버 이렇게 보내가지고 서지훈 선수 본진에 툭 내려놓고, 예. 네. 뭐, 일꾼이면 일꾼, 건물이면 건물에 피해를 주면서 굳이 리버 태웠다 내렸다 이런 컨트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네, 그 리버 치고 있는 동안에 셔틀들로 드래곤 4기씩 실어 올리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네. 지금은 뭐 셔틀 속도 업그레이드까지 해줘서 네. 저 셔틀을 지금 또 리버 플레이에 거의 무방비예요. 또 SCV 근처가 자, 리버 두 기에 뭐 드래곤 두 기가 뭐 리버 두 기는 확실하고요. 네, 리버 둘에 드래곤 둘이죠. 네. 네. 아, 셔틀 나란히 사이좋게 들어가죠. 이렇게 떨어지면 리버 하나 리버 둘 일꾼만 잡으면 본진밖에 없는데 이렇게 피해를 주면 순간적으로 다 전멸한다고 들어도 SCV도 거의 살아남은 SCV 없죠. 7G 예. 아, 예. 전이 상실이죠. 이렇게 되면 앞마당 뚫리면서 뭐 앞마당에 백토리 있고 건물 있고 일꾼 있고 다 있었는데 그거 거기 완전히 들면서 이상했거든요. 박지호에게 서지훈이 무너지고 마는 이 중요한 경기에다 서지훈이 무너지고 마는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박지호에게 홈쇼를 친 적 없어서 서지훈이 허매를 보이고 이 박지호에게 졌습니다. 박지호 스킬이 너무 강력했고 역시 전략적인 승부까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박지호 심프로터스 5정도 떨어졌죠. 동병도 떨어졌죠. 하지만 심프로터스 살아남았어요. 3명이 탈락하자고 박지호는 살아서 8강에서 프로터스의 영광을 세워달 겁니다.